기타를 들어라! 예! 네, 여러분들! 기타줄 끊어지셨나요? 걱정되시죠? 염려되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타줄 가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타줄을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고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들이 여러분들이 줄을 풀고 빼고 넣고 몇 번 줄, 어떤 두께로 몇 번 줄에 넣어야 되며 어디 헤드머신에 넣어야 되며 이런 것들 되게 걱정되시는 부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좀 쉽게 알려드릴게요. 그게 괜찮을까요? 안 쉬운데요. 그러면 어렵게 알려드릴게요. 괜찮을까요? 알려드리는 거는 그냥 네. 알려드릴 수 있는데 가는 네. 건 그냥 어려울 겁니다. 네네. 네. 그 초보자분들이 네.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워하는 게 네. 줄 갈고 튜닝하고 이런 것들인데 네. 네. 그 어려운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Go! See you in hell. 자, 첫 번째로는 네. 가장 줄을 갈기 쉬운 기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런 제가 첫 시간에 설명드렸던 레스폴 유의 기타들이 네. 줄을 갈기가 가장 편합니다. 이 네. 기타는 줄을 끼우고 감으면 땡입니다. 아! 네, 이렇게 했죠. 아, 네, 이렇게 하네요. 네. 네, 줄을 끼우는 곳을 찾기도 아주 쉽습니다. 네. 자, 자, 여기에 이렇게 줄이 끊어져서 갈게 될 경우에 네. 새 줄이 딱 놓이게 되죠? 네, 이걸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잘 풀어야 돼요. 아, 그렇죠.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죠. 네. 이렇게 다른 선생님들 시키시는 거군요. 그렇죠. 아, 네. 그렇죠. 네. 자, 레스폴 기타 같은 경우는 이 브릿지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아주 빠르게 줄을 갈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뒷부분에 보면은 네. 줄을 끼우는 구멍이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에 알록달록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구멍에다가 줄을 끼우면 됩니다. 자, 이 구멍에다가 줄을 이렇게 끼우게 되면은 됩니다. 그래서 네. 잡아 당기고요. 네. 자, 1단계. 자, 구멍에다 줄을 넣는다. 네, 구멍에 줄을 넣는다. 1단계. 네, 1단계. 네, 1단계. 여기서 부릅니다. 2단계. 네. 자, 여기 보면은 네. 이 새들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브릿지 새들이 아, 요, 예, 튀어나온 예, 부분들이요. 예, 여기 네. 여기 보면 가운데 홈이 파져 있어요. 줄을 누가 보더라도 여기다 줄을 아 이거 여기다 걸쳐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렇죠. 여기 그렇죠. 밑이나 위로 갈 가기는 좀 이상 어색하니까 그렇죠. 가운데 누가 보더라도 네. 여기다 줄을 끼워야 되겠다 네. 이런 마음이 들게 생겼죠. 네. 네, 근데 가끔 변태적인 분들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된다 이렇게 네, 좀 정신 상태를 좀 의심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죠? 아, 그거는 이제 약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네, 이렇게 그렇죠. 전문의하고 네.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없으리라고 네, 네 뭐 범죄는 아니니까요.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다 네. 거시고 네. 자, 이 줄감깨라고 소개해드린 부분 요 부분에도 구멍이 있습니다. 요 구멍에다 이렇게 딱 넣으시면 돼요. 네. 쫙 넣으시면 됩니다. 통과! 자, 이게 바로 3단계예요. 네. 그리고 보면 여기도 이 부분에도 줄 홈이 있어요. 여기다 이 홈에다가 줄을 딱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잘 낮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쵸? 자, 이렇게 손을 잡고 자, 이제 보시면 줄을 감아야 되는데 줄을 어떤 방향으로 감아야 될지 그게 굉장히 네. 헷갈려요. 저도 네. 처음에 초보 때는 뭐 이 줄 감는 방향을 그쵸. 몰라서 막 반대로 감고 이랬는데 야,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각 위아래로 생긴 이 헤드머신이 위에 달린 게 있고 아래로 달린 게 있으니까 네. 여기서 보면은 위아래가 아니라 좌우죠. 그렇죠. 좌우로 되어 있는데 그 헤드머신 방향에 따라서 줄이 감겨 들어가는 방향이 다 달라요. 네. 이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감겼는데 그러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안에서 바깥으로 항상 안에서 바깥으로 감기도록 네. 이게 반대로 바깥에서 안으로 감기면 안 되고요 이렇게 네. 안에서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그죠 네, 네. 안에서 밖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감기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자, 이런 방향으로 감기게 되면 돼요. 자,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리면은 줄이 안에서 밖으로 감기게 되죠? 네, 이렇게 감으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더 주의사항,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줄을 빡싹 잡아당긴 상태에서 줄을 감게 되면은 여분이 안 남게 돼요. 그래서 네. 이 줄을 감고 난 이후에 약간의 유격이 생기면서 얘가 이 헤드머신이 약간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줄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줄을 좀 더 이 고정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여분을 여유분을 주게 됩니다. 한 이 정도를 주게 돼서 자, 이 정도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아듣기가 굉장히 힘드시겠죠. 네, 한 3cm? 3cm? 네, 3cm.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네. 센치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네. 약. 뭐 그 정도. 예, 약 그 정도가 될 건지 재봐야 해요. 중요한 건 네. 감았을 때 한 두세 바퀴 정도가 그냥 감기게끔. 네, 네. 그 줄이 한 두 번, 세 번 정도? 그렇죠. 감겨 있으면 그것이 잘 감겨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일률적으로 두 바퀴 내지는 세 바퀴 정도 감겨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네, 네. 일률적으로 딱! 딱 두 바퀴씩 감겼죠. 네. 이렇게 여유분으로 더 감겨 있어야지 이 줄이 안정적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두 바퀴 정도 돌릴 수 있는 여분을 남기고 제일 중요한 건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감아주시면 네. 되겠습니다.